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 라이브 먹방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홍대 뮤지션 족발 땡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족발 땡기는 날. 앞에 있는 족발은 이제 매운 족발이거든요. 매운 족발. 매운 족발을.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매운 족발인데 매움의 단계가 뭐 이렇게 있어요. 한 5단계 정도 되는 것 같고. 초보 단계가 있고, 무슨 고수 단계가 있고, 달인 단계가 있고, 초인 단계가 있고, 지존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뭐 지존 단계를 먹으면 굉장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통 보쌈이 되겠습니다. 전통 보쌈. 매운 족발, 전통 보쌈, 그리고 이거는, 절반국수로. 활화산, 뭐, 계란찜이고, 순두부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주먹밥이 되겠습니다. 주먹밥. 초이라님, 소기소기님, 간단한 말입니다. 일단 족발을 제가 한번 먹기 이전에 제맛없이 야채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제 모아의 방송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한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얼마치인가요? 전부 얼마치냐면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만원 좀 안 되는 것 같고 잠깐만 보쌈이 이게 흑자가 이거 없잖아 그 다음에 이게 보쌈이 아니 족발이 25,000원 5만원 족발 보쌈은 또 5만원 그 다음에 된장국수가 많아서 안 먹을 때 된장국수 9,000원 그리고 특별화산 계란찜 4,000원 그리고 이제 주먹밥이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홍대예요 홍대 근데 꿀님 안녕하세요 이건 이제 저희 부쌈이에요 부쌈 부쌈 그 다음 나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대박이다 부쌈이 대박이다 부쌈이 입에서 막 탄을 놓네. 보쌈 25,000원, 그 다음에 족발 25,000원. 이거는 되게 매워. 야, 이거 진짜. 되게 맛있어요, 이거. 매운 족발이거든. 봉지는 사실 뭐 라면 먹을 때가 제일 좋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라면을 제가 거의 먹방 할 때마다 먹잖아요 오늘은 라면이 없어서 뭔가 좀 이상해 라면 대신에 뭐 막국수요 생밥 막국수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한번 맞추세요, 한번.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가게 이름 뭐냐고? 가게 이름은 족발 땡기는 날. 여기 홍대예요, 홍대. 나 진짜 홍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야, 홍대 오니까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왜 정신이 없어, 그리고? 야, 이렇게 홍대가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안 봤어. 시청자 목소리가 좀
없나요? 수 잘하면 안 되는데. 막지 않아서 떡이 되긴 했는데. 25,000원, 25,000원, 9,000원, 4,000원, 6,000원. 제가 지금 핸드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저기 박보영인데. 박보영인데요? 어우, 매워. 아, 이거 진짜 맵다, 이거. 소백님 안녕하세요, 소백님. 아, 진짜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족발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방이 지금 두 개거든요? 방 하나는 지금 먹방이고, 하나는 지금 생방이에요. 족발 생방. 현장에서 콜라도 제가 먹을게요. 콜라를 먹어드리려고 하시네. 콜라를. 콜라 조금. 콜라 조금 너무 잘 익어준다고. 근데 안 익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먹고 나서 그냥 못 자르면 사장님 보고 좀 더 달라고 얘기할게요. 못 자르면? 야, 이게 족발이 진짜 땡긴다, 확실히. 이거 가게비 족발 땡긴다, 이거는. 족발 땡기는데. 야옹이 후회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삼장에다 찍어 먹을게요. 삼장에다가. 후겐장님도 안녕하세요. 초강 남녀가 뭐 증도 하나? 저기 뭐야? 재방송이 증도 하나? 재방송이 안 할 때 됐는데. 초강 남녀 재방송 이제 안 할 때 되지 않았나? 이건 뭐냐면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이따가 제가 저희 주호법이랑 같이 먹어보거든요. 주호법을 내가 이따 만들 거야. 주호법 만들어가지고 순두부찌개랑 같이 먹을 거야. 후갱장님께서 어제 봤어요, 제가. 어제도 저기 아직까지 제가 먹은 거 한 말이야. 야, 이거 또 되게 금방 간다. 슈카로 구운 것 같은데, 슈카로.
명족발이에요, 명족발. 이건 주먹밥입니다, 주먹밥. 주먹밥 이따가 제가 만들어서 먹을 거야. 주먹밥. 순두부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순두부가 얼마더라? 순두부는 얼마인지 다 보겠다. 순두부는 뭐 서비스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주먹밥은 2,000원. 활화산 계란찜은 4,000원. 뭐 이렇게. 활화산 계란찜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활화산 계란찜이라 먹어볼게요. 뜨겁다. 활화산 계란찜. 아우 맛있어. 와우, 우리 뿌리님 스티커 몇 개 감사합니다. 뿌리님 스티커 몇 개. 뿌리님 스티커 몇 개 감사드립니다. 아까 처음에는 활화산이었거든? 처음에는 활화산이었는데 지금 약간 살짝 죽었어요. 계란찜, 활화산 계란찜. 보쌈. 자, 이거 보쌈 진짜 맛있다 이거. 와, 대박이다. 야. 내가 얼마 전에 시켜 먹었던 그 보쌈집보다 더 맛있는데. 아, 진짜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야. 객관적으로. 얼마 전에 시켜 먹은 보쌈집 이름 내가 얘기 안 했네요. 김치도 먹어야 돼. 라면 없으니까, 라면이 없으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라면 없으니까 뭔가 좀 어색해.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그랬어, 사장님 보고. 사장님 라면 하나. 옆에 있는 건 사이다고요. 옆에 입구 있는 건 콜라가 또 있어요. 제가 홍대를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야,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완전히, 와. 아, 저 여기 아까 전에 홍대 오는데, 저기 EXID 지나갔거든요? EXID 막. 저 EXID 처음 봤어, 태어나서. EXID에 누구지? EXID 누구 놈이 있습니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 나 EXID 봤다니까, 그거. EXID. 하니, 맞아, 하니. 하니 봤어요, 하니. EXID 하니, 하니, 하니인가? 이름이 하니인가? 그분이. 이파들로 완전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와, 인기 장난 아니구나, EXID.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막, 다, 그, 뭐냐? 더 막 사진 찍고 막, 여자애들이 더 막 올려있더라고. 동생이가 여기 최근에 살이 많이 쪘거든요. 살 좀 빼려고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방송은 그저께 제가 방송했을 때보다 살이 좀 빠졌거든요. 한 500g 빠진 것 같아요. 방송할 때마다 500g씩 살을 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가 제일 많아요? 족발 국산 둘 다 막 굉장히 맛있어요. 돼지 냄새 이런 거 하나도 안 나. 막 되게 고소하고 이게 이거랑 살살 녹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여기 블로그에도 나오는 맛집이거든요. 블로그에도 나오는 맛집인데, 블로그에서 내가 잠깐 봤어요. 근데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맛있다고 막 소문난 것 같은데. 블로그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독땡. 홍대 족발 땡기는 날. 이게 지금 매운맛인데, 와, 이거 진짜. 매운맛이 단계가 있거든. 5단계가 있는데, 야, 5단계는 죽을 맛이라고 써있는데, 죽을 맛? 25,000원, 25,000원. 이거 9,000원. 이거 설마산 계란찜 4,000원. 주먹밥 6,000원. 콩나물 먹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술 먹고 다음날 이제 콩나물이 굉장히 좋죠.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콩나물이 숙취해서 좋은 거죠. 콩나물은 여기 꼭 씹어야 돼. 안 그러면은 저희 화장실 가서 한번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꼭 씹어야 되냐? 콩나물을 꼭 씹어 먹어야 된다. 발톱이 지금 아직 안 보이거든요. 발톱 보이면 일단 발톱 내가 보여드릴게요. 야, 우리 저기 반만노 마니님, 저기 현가입도 감사드립니다. 풍선 5개로. 지금 시간이 문 닫는 시간이어서 저 혼자 있어요 지금. 큰아님이랑 같이. 사장님이 저기 홍대에서 이 저기 족발집 하시는데 우리 집이 홍대랑 좀 가깝거든요. 우리 집이 저기 명지대 근처여서 홍대랑 좀 그렇게 멀지가 않아. 금방 오죠 여기. 오는데만 한 20분 걸렸나? 발톱력이다, 발톱. 족발 맛있고. 야, 왜 이렇게 부드럽냐, 이거. 질기지도 않고. 야외 먹방인데 야외 먹방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매워. 매운 게 확 올라오나. 매워.
야, 우리 잭슨 빌리지 좀 만나자. 근데 왜 마스크 쓰고 다녀? 마스크 쓰는데 어떻게 알지? 마스크 쓰는데 어떻게 알아요? 궁금하네. 잠깐만. 마스크 쓰는데 어떻게 알아? 아, 이거 진짜 너무 맵다, 근데. 근데 사실 매운 걸 이렇게 뭐, 잘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 매워. 후님께서 나 지금 청바지 입었다. 오늘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 평소에 청바지 잘 입어요. 옷상. 집에서는 저기 편하게 입으니까 맨날 반바지 입는데 여기 오는데 반바지 입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청바지 입고 와야죠. 야, 이거 너무 맵다. 지금 먹는 거 쌈무. 쌈무. 너또 로또님 안녕하세요. 너또 로또님. 조금 기운님도 안녕하시고요. 제 모바일 방송이라서 이게 핸드폰이 이게 좀 잘 안 보여요. 버퍼링 걸려가지고. 버퍼링 때문에 채팅창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콜라 먹어야 돼. 아, 이게 진짜 소주의 땅인데, 소주. 족발 보쌈의 소주 땅인데. 매운 건 닭발이죠? 아니, 닭발 아니고 저 족발이라니까. 족발이야, 족발. 이거 보쌈. 보쌈. 홍대 족발 땡기는 날. 초록색 병이 소주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소주네, 여러분 보니까. 술 맛 생겼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넉도로또님, 제가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넉도로또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넉도로또님. 넉도로또? 넉도로또에? 주먹밥, 이거 주먹밥 양도 사이즈 그대로 나는데?
아, 시간을 그게 저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방송이 잠깐 꺼졌네요. 껐다 다시 제가 지금 다시 켰습니다. 아, 본인님께서 걱정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배터리 문제는 아니에요. 배터리는 많이 있어요. 계란국 그게 뭐냐고요? 잠깐만, 이게 뭐지? 계란국 그게 그냥 김치국 같은데? 아, 김치국이에요 이거. 된장국은 아니고 김치국. 중국밥인데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중국밥인데 숟가락으로 잘 퍼서 먹게요. 국밥집에 여기가 저기 문 닫는 시간이 11시쯤 돼요. 11시에 문 닫는 시간인데 한시 아, 문 닫는 시간 한시 새벽 1시 선수님께서 시청자 수 왜 이런 몇 번이랑 같이 틀고 있거든요. 중간에 한번 방송이 꺼져가지고 시청자분이 좀 이렇게 좀 빠졌어요 시청자가. 꿀밤 못 만드니께서 분위기가 술집 같다라고 하시는데 술집이죠 여기는 술 파는 데니까. 생맥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생맥주 막걸리 무슨 청하 소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술 오늘은 토마토 없는 거예요? 오늘은 토마토 하기가 좀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 토마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모바일 방송을 제가 먹방 BJ 하면서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모바일 방송도 한번 더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모바일 방송. 보쌈. 꼬멍님께서 괜찮네요, 모바일도. 여기 쌈무 있어요, 쌈무. 보쌈에다 싸먹는 것 같아. 배추김치는 옆에 있습니다, 배추김치. 배추김치 옆에 있어요. 알려드리면 홍대 족발 땡기는 날 홍대 족발 땡기는 날 주변에 못하고 가신 주변에 숱한 겁니다. 숱하고 우리 집에서 안 말해요. 홍대 여기까지 바람하면 돼. 홈피츠 아롱님, 순서세계 감사합니다. 홈피츠 아롱님, 홈피츠 아롱님을 위한 보쌈. 감사합니다. 밤이 깊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겠죠? 아무래도 밤이 깊었으니까 이거 보쌈 거의 대짜리거든? 거의 대짜리예요. 먹을 때 두고 먹어야겠다. 삼박골님 안녕하세요. 삼박골님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블 TV 방송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스포 여러 번 쳤는지 만나자. 설마 적게 먹으려고 야망하는 겁니까?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또 족발 대짜리고 거의 대짜리예요 이거. 그리고 보쌈도 거의 대짜리고. 주먹밥 좀 진짜 한 입안에 엄청 많아. 먹는 게 왜 불편해 보이죠?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서 뭔가 좀 긴장하는 게 있어. 우리 집이면 좀 약간 좀 있다. 죄송합니다. 제 책이 죄송합니다. 여기 블로그에 나온 맛집이라니까요. 블로그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가게 나옵니다. 홍대 족발 땡기는 날. 블로그 보고 왔거든요. 이쪽이 바로 창문이거든요. 이쪽이 바로 창문인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오고 사람들이 나 밥 먹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 밥 먹는 쳐다보고 있어. 막 제가 그래요. 제몽수는 다 먹은 것 같아요. 박국수는 다 먹은 것 같아요. 왜 자꾸 나 쳐다보는 거야? 혹시 날씨 아시는 분인가? 그 밤에도 사람이 많아요? 라고 우리 푸니님이 질문하셨는데, 대왕님 만나서 어깨 피러버리시네. 홍대입니다, 홍대. 우리나라에서 거의 하나만큼 소문난 데죠, 홍대. 와우. 꾸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꾸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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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니님 뿐이야. 꾸니님 뿐이야. 꾸니님 뿐이야. 야방은 시청자수 안습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야방 모바일 방송을 하면 시청자수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녹방을 같이 틀어놓고 있거든요. 녹방을 지금 녹방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 생방이랑 녹방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 지하실은 아니에요. 1층입니다. 1층.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1.5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녹방이 사람이 많아. 녹방하고 여기 지금 생방하고 차이가 뭐냐면, 녹방에는 라면을 먹고 있고, 여기 라면을 안 먹고 있다. 이 차이죠. 인소님, 하트님 안녕하세요. 물 먹어야지. 몇년 보쌈하고 족발이요.
장마 마크스는 다 먹었고요. 메인 요리는 족발 보쌈이 메인 요리죠? 족발이 메인인가? 보쌈이 메인인가? 자, 시청자분들, 족발은 이제 다 먹은 것 같아요. 족발은 이제 다 먹었어요. 자, 원래 뼈 이런 걸 다 뜯어 먹어요. 근데 먹을 때 조심해야 돼. 뼈 같은 거 먹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뼈 먹을 때. 그러니까 씹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삼킬 때도 조심해야 돼. 뭐 말보로님께서 뭐 내 여자친구 닮으셨네. 저거 여자 닮았다는 겁니까? 하긴 뭐 저기 옛날에도 나보고 저기 박석이 닮았다는 분도 계시니까 저보고 박석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 슈퍼 유로버트님 안녕하세요. 주변 좀 보여주세요. 이제 지금 저기 폰이 고정돼 있어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아, 좀 안타깝네요. 이제 저기 핸드폰, 저기 지금 핸드폰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핸드폰 뒤에 저기 박보영 있어요. 박보영. 박보영. 의자를 좀 높은 걸로 하세요. 높은 걸 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좀 잘려. 얼굴 잘려가지고 의자를 좀 낮은 걸로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먹고 그다음에 순두부찌개랑 밥 먹고 그 정도 하도록 할게요. 호크방송 살짝 한 다음에 봐서 이따가 사장님 인터뷰. 사장님. 예. 사장님 인터뷰 좀 저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여기. 인터뷰요. 네. 사장님 거기 뭐 직접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인터뷰하시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잠깐만. 사장님 경기를 직접 나오시는 게 좋죠. 그렇죠? 잠깐만. 그러면 제가 저
저희는 폰을 들고 핸드폰을 들고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우리 사장님인데 가게 일단 저기 가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무슨 가게인지 뭐 하는 가게인지. 저희는 이제 매운 족발구이, 족발 보쌈을 전문으로 판매를 하는 가게고요. 예. 매운 족발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 5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입맛에 맞춰서 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맵게, 못 드시는 분들은 또 순한 맛으로 해서 이렇게 드셔보실 수 있게끔 단계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예, 좋아들 하시고 있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우리 BJ 야식이님 통해서 뭐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늘 뭐 보셨겠지만 진짜 맛있고 또 양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또 방송 보고 오셨다 하면 또 서비스 따로 챙겨드리고 할 테니까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자, 이상 저희 우리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여기 위치는 홍대고요. 홍대. 네이버 저기 네이버나 다음에 지도 검색을 통해서 족발 땡기는 날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오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기 잘 먹었고요. 잘 먹었고요. 여기서 이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수목방을 할 때 수목방할 때 다시 방송 켜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일단 녹화 종료가 아니라 방송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